안녕하세요, 리차드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윈도우즈 11 설치에 필요한 TPM 기능 이해 및 설정하기 관련 내용입니다. 윈도우즈 11 설치 시 최소 요구 조건에 CPU, 램 그리고 TPM이 있습니다. TPM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의 약자로 Trusted Computing Group에서 제정되었으며 컴퓨터 보안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TPM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의 칩이 장착된 작은 모듈을 메인보드의 TPM 헤드에 꽂는 방식과 특정 칩에 통합된 방식, 메인보드의 펌웨어에서 지원하는 방식인 펌웨어 TPM으로 나뉩니다. 백신 프로그램이 CPU에서 실행되는 형태인 반면 TPM은 컴퓨터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바이러스를 컴퓨터 하드웨어 일부로 막는 역할을 하므로 해킹이 어렵습니다. 2021년도 10월 5일에 공식 배포된 윈도우즈 11 운영체제를 기존 PC에 설치하면 이 PC에서는 윈도우즈 11을 실행할 수 없음이라는 창이 뜹니다. 이것은 윈도우즈 11 설치를 위한 최소 요구사항인 TPM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아서 발생한 에러 메시지입니다. 본 화면은 앞서 언급한 TPM 방식의 예를 보여줍니다. 즉, 화면 왼쪽에 있는 것이 별도의 칩을 가지는 모듈을 메인보드에 꽂아 사용하는 방식인 디스크리트 TPM 형태이며 오른쪽 예는 메인보드에 펌웨어에서 지원하는 펌웨어 TPM 방식입니다. 자,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TPM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우선 장치 관리자에 등록되어 있는 항목 중 보안 장치라고 명명된 하드웨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실행창에서 윈도우즈 키와 R을 동시에 눌러 tpm.msc라고 입력하면 로컬 컴퓨터의 TPM 관리창이 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보안에서 장치 보안, 보안 프로세스 정보를 차례로 클릭하여 TPM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TPM이 있더라도 윈도우즈 11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엣지나 크롬에서 화면에 있는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PC 상태 검사 앱이 윈도우즈 11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다음은 메인보드 및 노트북에서 TPM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각 제조사별 메인보드 및 노트북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락 메인보드의 TPM 설정입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시큐리티, 인텔 플랫폼 트러스트 테크놀로지 항목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아수스 메인보드의 TPM 설정 방법입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어드밴스드 PCHFW 컨피규레이션 항목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바이오스타 메인보드의 설정 방법입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어드밴스드 트러스트 컴퓨팅 시큐리티 디바이스 스포트 항목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ECS 메인보드의 TPM 설정 방법입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어드밴스드 트러스트 컴퓨팅 TPM 스포트 항목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의 설정 방법입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Peripherals, Intel Platform Trust Technology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MSI 메인보드의 TPM 설정 방법입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Settings, Security, Trust Computing 항목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노트북별로 TPM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LG 노트북의 TPM 설정 방법입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Security,
크런트 셀렉트 TPM 디바이스 항목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델 노트북의 TPM 설정 방법입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시큐리티, TPM 시큐리티, 항목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HP 노트북의 TPM 설정 방법입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항목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레노버 노트북의 TPM 설정 방법입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시큐리티, 시큐리티 칩 항목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삼성 노트북의 TPM 설정 방법입니다. 바이오스 메뉴에서 시큐리티, TPM 디바이스 항목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Windows 11 설치에 필요한 TPM 기능 이해 및 설정하기 관련 영상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